네, 오늘은 다이어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 그림 보이시죠? 네, 접니다. 아, 저를 그린 겁니다. 물론 제가 그린 거고요. 네, 뭐로 보이시나요? 네. 책벌레입니다. 책벌레. 그래서 저는 책벌레이기 때문에 저를 책벌레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책벌레를 옆에 두고 저를 보고 이렇게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흔히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이어트를 한 사람일수록 더 살이 찌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이어트의 어떤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리액턴스라고 하는 단어 개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액턴스 왜 영어를 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반응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을 다른 용어로 쓰면은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는 우리가 흔히 셰익스피어 작품을 통해서 흔히 상상하는, 연상하는 그런 내용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했죠.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집안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반대할수록 더욱더 맹렬해지는 어떤 심리적 현상을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반대하게 되면 거기에 반발작용으로 오히려 두 사람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면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서 반대를 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이어트에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여기서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음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음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런 리액턴스와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실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의 잉그리드 페도로프가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이 페도로프 실험을 보게 되면은 실험 대상자들한테 10분 동안 피자 냄새를 맡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피자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음식에 대해서 평소에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평소에 음식 조절이나 통제를 매우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피자 냄새를 맡고 피자를 더 맹렬하게 먹었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답을 이미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평소에 의식적으로 이 음식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자를 맹렬하게 이제 먹었던 거죠. 그만큼 억제를 많이 했을수록 유혹에 더 쉽게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황진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제 오랜 동안 수행을 한 스님을 무너뜨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랫동안 억제한 수도자일수록 유혹에 치명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뭐 10년 공둔탐 무너진다. 이런 말이 자동적으로 연상이 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실험을 하나 보면 실험자들에게 똑같이 초코바를 줬어요. 그런 다음에 건강식에 관련된 건강식 바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슬쩍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유형의 사람들한테는 건강바를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 유형의 사람들한테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초코바하고 건강식 바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반응을 봤어요. 그랬더니 건강식 바를 먹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훨씬 더 일찍 느꼈다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네. 건강식 바를 먹은 사람들이 배고팠다는 건 결국 건강식 바는 뭔가 뭐
영양분이라든지 뭐 칼로리 같은 경우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허기를 느꼈다는 거죠. 근데 단지 허기만 느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허기를 느꼈기 때문에 다른 음식물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면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음식물을 더 취하게 되고 결국 평소에 그냥 있는 상태보다도 음식물을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금기를 할수록 오히려 통제를 더 많이 할수록 그것에 대한 열망이 더 커져서 결국에는 급속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하루 종일 굶었다가 밤만 되면 도저히 못 참고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보죠. 예를 들면 10시, 11시 때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라면이라든지 떡볶이가 등장하게 되면 정말 배고픔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라고 하면서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라면을 끓여서 한 숟가락 먹고 두 젓가락 먹을 때 후에 물결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비만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탄수화물 하다 보니까 밥을 안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탄수화물을 몸은 더 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일들에 이제 처하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지방을 너무 많이 안 먹으면 오히려 더 몸에서는 지방을 더 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기를 더욱더 많이 강화할수록 오히려 금기한 대상에 대한 열망은 더 커져서 더 그것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이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음식의 심리학에 나오는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 문제는 결국 리액턴스라고 하는 반응 저항 현상과 연관이 돼 있다는 점, 특히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단순히 연인 간의 그런 사랑의 깊이에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다이어트 현상까지도 연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이어트,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고 적절한 균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거꾸로 금기를 너무 설정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모든 귀책사유가 모아지기 때문에 결국 무력감과 자기 비하의 심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몸의 흐름을 유지해 주는 것이 다이어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음식의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